사람이요? 사상 주세요. 완전 대박이. 찾아갈래요. 나이도 비슷해. 궁금하다. 어. 그래서 쌤은 그래서 반응 어때요? 쌤, 응? 쌤의 반응. 나 아까 우리 그 우리 앞에서 안 하지. 아 그래. 근데 그 선생님 반에 가가지고 애들 갖다 놓고 그 내가 이제 고1 애들 특강을 하니까 물어봤지. 진짜 그러냐고. 진짜래. 그래서 이런다는 거야. 네.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이런다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별명이 대선생이야. 대선생. 어 대애들 하는 선생님. 아 별명 존나 대선생. 나 다 썼어? 네. 지금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요. 자, 공부 우리 열심히 하자. 공부 열심히 하자. 아, 얘들아 벌써 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나 오늘 특별히 45분에 끝내줄게. 오. 아, 진짜 내가 이런 날 없는 거 아니지? 운이 좋은 거 아니거든? 근데 알아서 해야 되지. 내가 많이 삐졌어. 삐지면 45분. 쌤 혼자 삐지잖아요. 아, 맞다. 맞아. 아, 근데 어떡해. 너가 삐질 빌미를 마련해. 오케이. 그럼 나도 합리적, 나도 그러면은 정당하게 삐지지. 니들이 그런 약점을 안 보니까 내가 삐져 안 삐져? 그래도 삐지지. 어쩔 수 없어. 별명이 삐돌이야, 삐돌이. 괜찮지, 그러면? 나쁜가?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쉬는 거. 쉬는 거야. 얘기도 하죠. 역함수야. 역함수를 GX를 하는데 맞지? FA가 P를 일단 뭐 해야 돼 그냥? 대입하자. 예. 역단어 배웠어요. 가지. 가지. 옷도 가지색이야. 어제. 답이 없어. 아 답이 없어 진짜. 진짜 왜? 제정신 아니야. 근데 얘들아 수정이 얼마 안 남았어. 잘해줘. 얼마 안 남았어. 자 A 듣게. A가 P래. 적자. 그러면 간다. 로그 루트 3에 맞지? 어 A는 P야. 대박 나이 천사. 천사요. 누가 줬어? 나이. 어? 나이. 나이가? 나이야. 얼마 받으려고? 이제 얼마를 받으려고 세상에 대입을 줬어? 그거 야 나라면 안 쓴다. 나라면 봐 늦기 전에 돌려준다. 어? 이미 뜯어서. 아 이미 뜯어. 야 환불 안 된대. 야 큰일 났어. 그 입자가 엄청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호성이 빌려도 나이한테 빌리냐 진짜. 한 개 안 했어, 맞지? 뭐고 안 해? 뭐고 안 해? 어, 3P. G3P, 맞지? 맞지? G3P? 네. G3P? 무슨 생각 드냐? G는 뭐야? 역함수. 아하. 응. G3P. 무슨 생각 들어? 얘기 들어. 또 써라, 존나게, 맞지? 어. 아, 존나게 써. 아. 어디 좋은 데나 가나 보자. 역함수의 값이지? 배웠어? 역함수의 값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해. 진짜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하던가 아니면 는 K. 는 K. 는 K. G3P는 K? 잠. 너무 무서워. 여기 잡는 거야? 해본 적 있어? 있잖아 역함수의 값을 딱 K 잡아가지고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C 바꿀 수 있거든. 바꾸면은 함수가 바뀌거든. 원함수가 FX. 응 그렇지. 한다? 바꾸면 F로 바뀐다고 함수가. FK. 어 FK는? 3P. 어 3P 된다. 역함수 값이 그래서 역함수 값을 물어보면 는 K 알겠지? 우리끼리 는 K라 불러. 왜냐면 나에게로 다가와 의미가 되기 위해서야.
알겠지? 이걸 이름을 지어놓지 않으면 너 얘기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 저 분필이 될 거야. 알겠지? 분필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과생이 자꾸 뭔 과생이 꽃이 되어야 자 불러봐 꽃이라고 불러줘 꽃 알겠지? 플라워. 어, 자 플라워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스킬을 우리가 는케이라 불러 알겠지? 자 말 그대로 는케이야 는케이 어, 는케이 는케이 있습니다 알겠지? 는케이 아 저 는케이 는케이 그러지 말고 맞지? 정신병 지어라 그치? 가사 그러니까 정리하면 F게임 3페이지 맞지? 그 구하는 게 누구냐면 K야? K가 그 뭐 맞지? 그래서 이제 대입하는 거지 이제 F게임 3페이지라며 옆에 저 있잖아 대입해 대입하면 로그 루트 3 K는 뭐야? 3P 아 3P 대입이 되지 식 2개 괜찮아? 아 그래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누구라고? K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좀 불편하다 맞지? 네 먹어라 알 수 없어 걸어야지 믿고 걸어야지 K만 남겨 괜찮아? 걸면 어떻게 돼? 얘도 있을 때? K는 어, K는 루트 3에 3P 이렇게 돼 괜찮겠어? 아 옆에 다 왔어? 그 다음 봐봐 여기 이제 여기 P가 없어 A에 대한 식으로 타면 돼 P를 죽이자 이제 P가 뭐야? 어 이거지 맞지? P가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대입해도 어, 나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대입할까 바로? 네 어 대입하자 그래 대입하자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 대입하는 거 알겠지? K를 소거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루트 3에 3에 로그 루트 3에 A가 되나 봐 이렇게 알았어? 뭐 하고 싶어? 선생님 아니 약간 해야지 그렇지 3을 넘겨야지 3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얘 같지? 약간 돼 맞아? 뭐 하나 하나 4, A, 3, 3 그렇지 A, 3, 3 정답 A, 3, 3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거 봐봐 이해했으면 이제 니들 거야 니들 몫이야 안 잊어버리려면 복습해야 돼 제가 부탁하게 여섯 번 풀어 일곱 번 풀어 역하면서 약하면 그만큼 많이 풀어야 돼 자 능케이 존나 중요한 거니까 그걸 치고 알겠지? 삐뿔까지 못 풀겠다 맞지? 아, 고생했슈. 자, 쉬고 갑시다. 자, 어, 좀 10분 정도 쉬어야겠다. 와, 근데. 대박. 아,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아, 너무 잘해주나봐. 뭘 잘해줘요, 그만큼 놀리면서. 혹시, 가시가 돋았는데? 빨리 도망가야겠다. 필기 예쁘게 하고, 우리 저때 봅시다. 어, 뭐야. 53분에 만나요. 아예 54분인데? 좀 밑장벌게 해야 돼. 존나 똑똑해. 야, 54분 그래. 와, 육치고 진짜 속을 수가 없어 이제. 와, 고수야, 족고수. 통치고는 고수야.
실수 두 번 했어. 왜? 미친 거 아니야? 딸 이름 하고 시작했어. 아니. 아, 내 진짜 이렇게 걸을 거네?
칼 같은 칼인 게 맞습니다. 거의 자아로 전입했다. 진짜. 자, 갑시다.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 누가 제일 큰지 확인해 볼래? A가 1은 돼서 맞지? 4, 로그, 5에 2가 되고 맞지? 아, 그리고 B는 2야. 그리고 3에 로그, 3에 5입니다. 해보자 한번. 먹고 싶어? 3. 딱히 안 하고 싶어. 나도. 부모에 있는 로그. 아, 아 밑변함. 그래, 밑변함 옷이 몇 번? 1번. 1번. 그렇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베스트지. 얘랑 얘랑 바꾸면서 이렇게 뒤로 올릴게. 그렇지, 그래, 그거야. 아, 이거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어.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잘했어요. 고마워. 저거 비꼬는 건데. 얘랑 얘랑 얘를 비교 어때? 로그가 좀 걸릴 거지 않아요? 로그를 죽이죠. 뭘 걸까? 오. 그렇지. 전부 다 5를 거는 거야. 되겠어? 그렇지. 5를 걸자 이렇게. 걸자. 그리고 없어. 되겠어? 걸자. 그럼 얘는 그 약분하기 위해서 이 4를 어떻게? 10을 보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고 뭐 하나? 10. 예, 그렇지. 얘는 5의 제곱이니까 뭐야? 20. 20. 20. 그걸 뒤로 계산하는 거지. 할만하지 않아? 얘는 또 어떻게? 20을 넘기는 거지, 맞지? 그럼 넘기니까 없어지니까 20지. 누가 제일 커? 20. C가 제일 크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따라서 되겠어? 그럼 우리는 있잖아,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맞지? 대소 비교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웠는 거지? 첫 번째는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지. 양변? 제곱. 제곱, 그렇지. 양변 제곱 배웠어. 또 이런 것도 있나 봐. 뭐도 있어? 밑걸리. 밑걸리기도 되는 거지. 그렇지, 나이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운 거지. 대소 비교. 될까? 야, 이거 좀 혹시 되겠냐? 뭐 되겠냐? 빨간색으로 풀어볼게. 빨간색 얘 있잖아, 그 로그 5고 얘 로그 5잖아 그치? 얘만 로그가 없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로그로 바꿔야 돼. 되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얘기 생겼었지, 맞지? 다시 한번 쓸게. 아이씨 괜히 지웠다. 아이씨 내가 생각 쓸 거야. 아이씨 에이 존나 무식해가지고. 역시 사람이 무식하면 안 돼, 그치? 얘는 로그가 없잖아. 로그를 걸어주는 거야. 오케이? 자, 봐. 일단 이 4를 뒤로 빼. 그럼 몇이야 얘는? 4니까 얘는 로그 5에 16. 그치? 얘도 뒤로 보내. 얘 보내 몇이야? 로그 5에 27. 얘만 로그로 통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로그 5를 쓰자, 맞지? 얘랑 똑같아야 돼. 25. 25,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5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지. 만약에 로그 5의 16이면 로그 5의 25을 로그 5의 27이니까 얘가 지금 그렇지. 괜찮을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대수 비교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 양변제 효과 비교 관리. 근데 이렇게 로그로 통일도 가능하더라. 대수 비교 양변제 효과 비교 관리. 넘어갈게. 수고했어? 두 가지 다 풀어보자, 알겠지? 로그로 바꾸는 거랑 로그로 바꾸는 거랑 밑걸 기도 해볼게. 알겠지? 자, 밑걸 기도 해볼게. 일단 뭘 걸어? 뭘 걸을 수 있어? 2분의 1을 걸 수 있어? 2분의 1 걸게. 자, 2분의 1을 걸어. 2분의 1을 걸고 2분의 1을 걸고 여기 2분의 1을 걸어. 괜찮아? 그게 몇이야? 4. 아, 3가 봐. 얘는? 응. 아, 5가 됐네. 얘는? 루트? 루트 20. 아, 사실 맞지. 루트 20이 이렇게 됐네. 괜찮아? 누가 제일 커? 5. 아, 5. 그 다음에? 4. 아, 그 다음. 아, 아니지, 아니지.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잖아. 네. 네, 루트 몇이야? 16. 루트 16이지? 아. 괜찮아? 아,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풀면 좋대. 좋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 들어가? 우리가 있잖아. 증감세라고 찍게 맞지? 그럼 x1이잖아. 이렇게 돼 있어. 돼 있어? 그러면 누가 커? fx1이 커? fx2가 커? x2. 맞지? 이렇게 되지? 1이 2보다 크지, 맞지? 괜찮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함수가 2의 x제곱이 있다면 여기다 1는 것보다 여기 2는 게 크다는 거 다. 맞지? 그래서 2의 1제곱이 실제로 2의 제곱보다 작아. 동의해? 근데 이제 감소함수 얘기를 해볼게. 감소함수야. 일단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누가 커? x1.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함수가 만약에 대표적으로 얘가 있다 치면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되겠고, 맞지? 여기 2 두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내가 더 크지. 맞아?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맞지? 내가 여기다 2분의 1을 걸었어. 2분의 1을 걸었어? 2분의 1을 걸었어? 그 2분의 1을 걸면은 2분의 1을 걸면은 2분의 1의 제곱 되지, 맞지? 2분의 1은 뭐가 돼? 제곱이 되지. 누가 커? 1분의 1의 제곱. 왼쪽이 더 실제로 더 크지? 얘가 더 큰가 봐. 얘가 더 큰가 봐. 그래가지고 봐봐. 내가 2분의 1을 걸었어. 2분의 1을 걸었어, 맞지? 2분의 1을 걸어가지고 그럼 얘가 다 뭐냐면 지수야? 지수지? 지수야?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됐어, 맞지? 내 2분의 1 걸었어. 맞지? 2분의 1 걸었어? 얘가 이렇게. 그럼 얘가 반대로 얘보다 다시. 2분의 1 걸었어. 2분의 1 걸었어, 맞지? 누가 그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감소함수를 내가 걸었단 말이야. 근데 왼쪽이 더 컸어. 그러면 지수는 오른쪽도 커.
그러니까 이게 감소함수 밑을 걸 때의 위험한 점이야. 그러니까 항상 걸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만약에 있잖아, 증가함수 있잖아, 이 x제곱 이거 이 같은 거 있잖아. 이게 1보다 큰 걸 걸 때는 부등호곡해서 유지가 돼. 그래서 실제로 2의 제곱이 1보다 크면 지수도 여전히 1보다 커. 오케이? 그걸 판 게 방금 전에 이 문제였어. 우리가 5를 걸었잖아. 맞지? 증가함수를 걸었기 때문에 그 함수값이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얘네 지수들도 그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가. 근데 얘는 감소함수를 걸었지. 감소함수를 걸었으니까 얘가 제일 컸지. 그러면은 지수는 얘가 더 큰 거야. 느낌 나겠어? 함수값이 내 걸었을 때 2분의 1 감소함수를 걸었을 때 큰 놈은 실제로 지수가 더 작은 놈이야. 그래서 만약에 니들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뭘 걸었어? 2분의 1이라는 맞지? 감소하는 밑을 걸었어. 알겠지? 감소 밑을 걸었어. 감소 밑을 걸면 부등호는 반대야. 알겠지? 그러니까 니들 맞는 대로 걸면 안 돼. 조심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내 감소 밑을 걸었지, 맞지? 누가 제일 커? 내가 1등? 어, 그 다음에 2등? 그럼 얘가 3등이었지. 그럼 얘가 제일 크다고. 얘가 제일 큰 거야.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2등이었으니까 로그 2분의 1의 루트 22 그 다음 크고 얘가 로그 2분의 1의 5가 제일 작은 거야. 알겠어? 어, 이렇게 돼. 2분의 1만? 어, 2분 아니야.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아. 감소함수 밑은 다 됩니다. 알겠지? 감소 밑은 걸면 부등호가 반대가 돼. 이게 진짜 중요하겠지? 조심하자. 그래서 증가 밑을 걸 때는 괜찮아? 증가 밑을 걸 때는 괜찮은데 감소 밑을 걸 때는 어, 마지막에 나온 그 함수값 서열에서 반대로 가줘야 돼. 서열이 조심하자. 아, 시간 잘 도간다 진짜. 안 되겠다. 나 PC방 가야겠다. 어디? 어제 못 갔으니까 오늘 가야겠다. 여기 근처로 가면 안 돼. 왜냐면 제자들이 졸업했기 때문에 PC방에서 만나는 제닉스 개 많아. 진짜로 PC방에 쪽팔려서 못 가겠어 이제. 그니까 저번에 혼자 게임하고 있었거든. 제자 봐서 이사하더라고. 와 그냥 쪽팔리더라. 라면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 아 어, 근데 왜 그 집에서 유튜브 보지 왜? 아 왜냐면은 아 게임 좀 하다 쉬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은 어 그런 느낌이잖아. 느낌?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거잖아. Feeling is feeling. 뭐야 어. 목이 뭐야 신신대티 바르기지. 뭐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 안녕했어요. 변명했죠, 변명. 어? 변명. 아니 아니, 변명할 거 있나 뭐. 수업 준비하러 왔다 그랬고. 라면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수업 준비 좀 그렇잖아. 응. 거기서 인사하고 인사한 거 볼게요. 어, 인사하는 거 쪽팔리기가 재미.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제닉슨 다시 안 가기로 했어. 나 집 근처로 가야지. 풀타임? 어? 풀타임이 어딘데? 거기 제, 거기 정자점 그쪽에 있는 하이마트 쪽. 하이마트 쪽에 풀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 응. 처음 들어보네. 아 그래? 그럼 어디 가는데요? 나는 슬리파. 뭐야 슬리파 사람 개 많은데? 슬리파 알아? 응. 저도 어떻게... 가끔 가는데. 어 진짜? 네. 거기 하이마트 있는 쪽? 네. 거기를 애들 많이 가요.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어 계속 얘기해보자 알겠지? 자 솔투 솔투 로그. 아 솔투 로그로 풀어볼까 알겠지? 얘들아 로그 함수가 이거야? 어 y는 로그 ax 맞지? a가 1보다 어때? 이때는? 과연 그지 맞지? 그럼 얘는 무슨 함수? 증가 함수. 아 증가 함수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건 x1이 x2보다 작으면 로그 ax1도 당연히 로그 ax2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 맞아? 왜냐면은 여기 x1이 있고 맞지? 여기 x2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y값이 여기서 y값보다 실제로 크단 말이야. 괜찮지? 어 그래서 쟤네들을 그 다 로그에 가둬놓은 거야 이제. 로그에 한번 가둬볼게 하겠지? 아 가둬보자. 어 그래서 얘 로그를 가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를 로그로 써볼게. 얘 로그 쓰면 어떻게 해?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아? 네. 아 간다? 그럼 얘가 로그 2분의 1이 뭐야? 4지. 동의해? 아 그리고 어 나 여기는 그 2분의 1이 불편해. 2분의 1이 불편해? 2분의 1이 불편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소인수분해 할게. 얘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로그 이에 마이너스 1제곱인데 얘 여기다 붙일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얘 붙이면 어떻게 돼? 4에 마이너스 1제곱이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럼 얘도 이따 할게. 얘도 로그 2에 마이너스 1제곱 여기 붙이면은 어 5분의 1 내지. 이렇게 쓸게. 이게 4분의 1로 쓸게. 이렇게 4분의 1. 얘도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1제곱 인데 얘 어떻게 돼? 로그 2에 루트 20분의 1이 되나? 괜찮아? 이제 이게 무슨 함수야? 로그 증가함수지.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얘가 클수록 다 크다. 어 함수값도 크겠다. 자 누가 제일 크냐면 불편하면은 루트로 통일시켜 주자. 로그 2에 얘가 루트 16분의 1 맞아? 얘는 뭐겠어? 어 로그 2에 루트 25분의 1. 누가 제일 커? 25.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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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제일 10. 크지. 분모가 아, 작을수록 이제 수가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어. 분모가 제일 작은 거니까. 그럼 얘가 1등 맞아? 그 다음 2등 누구? 20. 그렇지. 얘가 2등 얘는 몇 등? 3등. 3등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 알겠어? 로그의 증가함수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풀어낼 수 있다. 야? 쉽지 않은 게 일단 얘를 로그로 바꾸는 거 계속 연습 좀 해야겠지?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하자. 이거 별표쳐서 연습 좀 하고. 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이게 두 번째 풀이가 되겠고 세 번째 풀이도 보여줄게. 세 번째. 세 번째 풀이는 어, 증가함수가 좀 싫으면 감수함수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알아? 어, 얘 이렇게 생겼지. 얘가 y는 로그 ax라고 쓰고 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0부터 1까지. 어 너무 잘했어. 0부터 1까지. 근데 감수함수. 감수함수에서는 이렇게 되냐?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에 여기 넣었을 때는 누가 커? 반대. 어 반대 맞지? x1 내가 더 크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어. 얘가 클수록 작아 맞지? x가 클수록 작아 잠수 커졌어. 동의? 아, x 클수록 x가 클수록 함수값은 작아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기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를 내가 다시 로그로 바꿔주면은 2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써주고 얘 계산하자. 2분의 1을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어 2분의 1을 마이너스 2제곱은 아 4번 마이너스 4 아 역수니까 4. 괜찮아? 두 번째 있는 걔는 로그 2분의 1에 뭐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쟤는
로그 2분의 1에 루트 20이 되겠지? 무슨 함수? 감소함수. 진수가 클수록 작아진다. 자, 누가 제일 커? 4, 5, 루트 20 중에. 얘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얘가 꼴등. 되겠어? 얘 꼴등 3등. 그 다음 누가 커? 4가 커, 루트 20 커? 루트 20. 그치? 그럼 얘가 몇 등? 2등. 얘가 제일 작으니까 제일 클 거다. 이렇게 감소함수를 해석이 가능해. 되겠어? 연습 좀 해야겠지? 연습해야 돼. 된 것 같아? 아, 좀 호흡이 좀 길었어, 맞지? 그냥 한 가지 풀이를 보여주려다가 다양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대수 비교는. 로그로 바꿀 수 있고, 밑걸기를 할 수도 있고. 잘했으면 좋겠다. 대학 가자! 인서. 대학 가자! 나이야 서울대 족밥 기업 외쳐줘. 김나이 서울대 족밥이다가 외쳐줘 빨리. 그 아 이거 공부할까봐? 아 경쟁자 생길까봐?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얼마밖에 됐어? 네? 얼마밖에 됐어? 이해했어? 얼마밖에 됐어? 저희 너무 돈이 없어서 좀 비싸게 좀 비싸게 받으려고? 수정아 큰일 났어. 뭐지 수정아? 손가락이 잘려져야 돼. 아, 이 손가락은 필요 없고. 야, 그 끝났어. 세정이 얘 다 자기 썩어서 필요할 게 없을 걸. 그러네. 그렇지. 심지어 그 눈도 아파서 각막도 안 돼. 그냥 뇌 팔자. 아 여기 하나 그냥 친한 관계라고. 여기에 염전 노예로 팔 잘해야지. 오케이. 신천지? 자, 세정아, 내일 새벽 5시에. 조기하자. 너 수원역 앞으로 와. 놀러 가자. 재밌겠다. 맞지? 자, 소금놀이 하러 가자. 소금놀이. 아우, 우리 세정이랑 함께 소금놀이 할 생각에 벌써 재밌겠다. 한 30년만 하자. 맞지? 아이고 왜 빌렸어? 나도 차라리 피 철철 흐르고 말지. 나 이거 낫다. 쌤. 다 외웠어. 진짜 다 외웠어. 못 외웠는데. 진정 받아야지. 개신기해. 이게 가위야? 이게 무슨 가위야? 빨면 가위. 사람 찔렀어. 사람 찔리겠다. 아, 그 돈 안 빌린. 빌린. 아, 돈 안 갚는 애들. 그렇구나. 아, 미리 꺼내놓은 거야? 아, 벌써 꺼내서? 어떤 것이냐. 물 먹고 와도 돼요? 술 못 쉬겠어요. 빨리 가자. 코막혀. 세상에 진짜 무섭다. 역시 나이가 진짜 어떻게 감이지? 세상아 아저씨. 네? 인생에 좋은 돈은 얻었어. 돈은 갚으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함부로 빌리는 거 아니야?
또 이제 10시가 되니까 또 변신해놨네. 또 변신했지 또. 아, 안경만 벗었어. 어, 진짜? 렌즈 낀 거지. 진짜. 그쨌건 보겠다고. 그쨌건 보겠다고 변신하고 있어. 아유, 진짜. 어쩔 수 없어요. 하긴. 어쩌고 그. 아, 근데 약간 진짜 내 뭐지? 어, 뭐지? 줄게. 약간 아. 나이 차이가 있는 게 어. 아, 약간 좀 아, 아저씨. 왜냐면은 어. 자기는 본연의 모습 좋아한대.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좋아한대. 아 진짜? 그 귀걸이 뻥이야. 딱히. 야 채원아 그 뻥이야 미치 말지. 아 귀걸이 막 그런 거. 어. 채원아 그 네 생활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아, 생활을 보여달라는데. 생각해봤는데 본연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렇지? 아 맞아. 딱 보여도 보여주면 돼. 그렇지? 넌 진짜 보여주면 안 돼. 아니 너 진짜 보여주잖아. 왜 이렇게 좋아해?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못 알아봐.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자기 학교 찾아온대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볼 거라 했어. 나 한다? 여기서? 계속 비교해. 아니? 아, 생각해봐. A가 1번에서 3까지래. 아 그럼 다시 E 넣고 싶지 않냐? 네. 아 그럼 직각은 기대자. E 넣어 그냥. E 넣어서 비교해야겠지? 이 정도는 센스 있게 해서 A는 E 대입하자. E 대입하면 어떻게 돼? 로그 3에 2가 돼. 얘는 로그 3에 2분의 1이 돼. 로그 이게 뭐야? A 2야? A 아니에요? 어 A니까 A가 2니까 그치? 괜찮아? 끝났어 그러면 봐봐. 자 이 정도 계속 비교하자. 연습해 봐봐. 뭐 하고 싶어? 수인수 보내. 로그 3에 이제 만약에 잡고 오니까 얘는 음수네.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잖아. 네, 여지. 그럼 이 새끼가 제일 큰놈이네. 맞지? 제일 작은 놈이야. 따라서 확정. B가 음수니까. 알겠지? 됐어? 그럼 얘랑 비교하면 되지. 비교하면 되지? 배웠다.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두 똑같아. 니가 2, 3, 5, 3인데. 모두 똑같아. 누가 커? 3. 왼쪽 가감놈지? 왼쪽 네. 왼쪽 왜? 왼쪽 왜? 답은 오른쪽인데 들어보자. 왜 왼쪽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럼 아직도 로그에 대한 그 감각, 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가자. 로그 봐봐. 5에 6은? 약 아! 1점 땡땡 동의? 아 이해 못해? 로그 5에 5 몇이야? 2. 네 맞아? 로그 5에 25는 몇이야? 2. 2 맞아? 그럼 6은? 둘 사이잖아. 맞아? 1점 몇이라고? 땡땡 땡땡 맞아? 다음 로그 5에 하나 124 이 몇이게? 3점 2점 땡땡 왜? 5에 세제곱이 몇이야? 125 125 그러니까 125 작잖아. 2점? 땡땡. 동의? 네. 하지? 3은? 2보다 크지? 1점 땡땡. 1점 땡땡이지. 그럼 0점 땡땡. 그렇지. 얘는? 0점. 로그 3에 3이 1이지. 로그 3에 3이 1인데 1보다 작잖아. 0점 몇? 땡땡. 됐어?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야? 어 그래서 C가 어 이렇게 C 내 별명 캣. 오 모자인데 막 그건 아니구나. 뭐가 캡이 모자인 줄 알았어. 충격적. 아 진짜 충격이다. CAP 정말 충격이다. 충격적. 이래서 사람은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 아 모자를 왜 외워요 근데. 응? 모자 너무 어릴 때였어. 될까요? 나오면? 김나 되겠어? 응. 아, 근데 안 되잖아. 뭐 뒤진다 진짜. 로고 사이 봐봐. 17. 몇 점 되지? 2점. 그치. 오 저러고. 귓벌로. 아 겉모습 판단하면 안 돼요. 나이를 너무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초등학교 1학년의 수준으로 판단했어. 미안하다. 나이 밤에 한대 피고 오자. 너무 어려 보인다는 거. 뭐 계속 이래. 정신 수준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6시간을 버텼냐? 나 같으면 20분이 안녕. 나 같으면 어 6시 20분 가자. 아직 5분 끝나는 줄 알았잖아. 맞다. 어, 너 50분 남. 아니, 더 빨리 끝내는 줄 아니. 나 같았으면 6시까지 남기라고 했으면 나도 자살했다 진짜. 나도 하나 안 나왔다. 왜 이래? 가자. 열심히 살아. 집에 가서 자지 말고. 아 새벽 2시까지 공부 보자. 고2잖아. 어? 어디 잤어? 되게 뭐 하다가? 숙제하다가.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고2의 뜻. 고생 두 번 하자. 뭐야? 아 진짜 뭐야? 고3. 고3. 밤에 3시까지 공부하는 거지 이거지. 국가에서 이거 교육부에서 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좋을까? 초등학교 6학년은 6시까지 해야 돼. 아니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은 오후 6시에 60분 공부야. 그렇게 따지면 거의 20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단위가 올라가지 이제. 단위가 올라가는 거지. 맞지? 아 중학교 이렇게 단위 올라가서 2시간 하면 되겠어 그러면. 2시까지 공부. 2시까지. 맞지? 중1은 1시간 공부. 중2는 2시간 공부, 중3은 3시간 공부. 고1은 새벽 1시까지 공부, 2시까지 공부, 3시까지 공부. 왜 갑자기 3명으로 변해요? 그거는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지. 네가 어제도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었다고. 저 문과예요. 어, 문과야? 네. 아 그러니까. 진짜. 어, 대화가 안 통해. 고2야? 고2지? 몇 시까지 공부한다고? 새벽 2시까지 공부야, 그치? 아, 말 필요 없어.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가 나 인증샷 단톡방에 올렸어. 갑자기 뜬금없이. 아, 너 올라야 돼. 단톡방에 핸드폰으로 다요. 단톡방에 올린 다음에, 아,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지? 바로 알겠어? 그리고 간. 뭐 줘요? 아, 뭐 주지? 어, 내가 뭐 숙제 더 주지. 어, 숙제 더 줄까, 알겠지? 아, 그리고 오늘 다 카톡 푸사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 바꿔. 알지? 어, 그래야 정신 차릴 거 아니야, 사람이. 맞아? 대충 아무거나 오르지 말고. 근데. 어, 자, 대학사 좀 올려. 대학사 좀 겸손하게 해야겠지. 사람 겸손해야 돼. 난 내 사진. 구글에다가, 구글에다가 하버드 대학교 그런 거 써. 알지? 하버드 대학교 해야지. 아니면 하버드에, 어, 만약 구글에 찾기 힘들면은 그냥 그림판으로 써.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동그라미 만들어가지고 카톡에 올려. 맞지? 그렇게 해. 볼 때마다 가고 싶잖아, 맞지? 어. 누가 자기 푸살 봐요? 아, 그냥 볼 수 있지. 볼 수 있지. 연락하던 맨 위에 올라왔잖아. 자기 푸살, 맞지? 세리 싫어해. 그래서. 그리고, 아, 상태 메시, 상매. 상매 다 바꿔. 한번 더. 한 시간. 맞아, 맞아. 화이팅. 한 시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이 말이지. 저 상투적인 그런 것도 있잖아. 맞아? 이런 거잖아. 오늘 걸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막 이런 거잖아. 둘 다 성투적이지? 너무 오버려. 나 독식인데? 아 그리고 찍어서 올려. 알았어? 그리고 딱 거기다가 이제 여기 상태 메시지 거기 하나에다가 하버드 대학 붙여 있잖아. 언제 얼마까지? 하버드 대학 간다는 게 오늘 걸으면 내일 뛰어야 돼. 맞지? 그리고 막 그 음악 같은 거는 수능송 막 그런 거지. 아~ 그런 거 해가지고 봐봐. 완전히 찐따. 이렇게 하면 찐따가 되는 거야. 배경 사진 약간 숲 사진. 어, 아주 숲 사진. 왜냐면은 학교에서 왕따당해. 맞지? 학교에서 왕따당해 이런. 이게 좋아요. 어. 왕따 당하는 거 알려줬다. 여기 아싸 되는 법. 넌 아싸 되는 법. 쌀키부터. 어, 뭔가. 그렇지. 아싸 꿀팁. 아, 저. 뭐 다 알려줬어. 경험담인가요? 어? 경험담인가요? 경험담 아니지. 경험 아니지. 저 아, 어디 경험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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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자, 딱 가자. 어, 조합이 좋다, 좋다, 좋다. 8번까지 할 수 있겠다. 채소? 채소 어떻게? 그리기. 아, 진짜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다. 맞아, 토 나오고 있다, 채소. 맞지? 어, 뭐야, 소소래. 어, 소소, 맞지? 소소. 채대, 채소, 채세. 갑자기? 3대 채씨. 최대 씨, 채소 씨, 최대정 씨. 듣는 거 맞지? 회사 원래 이 정도 되면은 6시간, 5시간 넘어가면은 원래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맞아.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말겠지? 나도 좀 미안해. 근데 귀 기울여 들으면 미안하니까 서로 귀 기울이지 말자. 아니, 적당히 걸리는 거야. 최대가 나오면 뭐 해야 돼?
1번. 의리. 그래, 불만치. 두 번째는? 산술기. 어, 산술기야. 얘가 퍼센트. 90%. 얘는? 90%. 맞지. 그럼 얘 채채도 나왔잖아.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알지? 되도록이면 축 그리지 말라고 했지. 축 그리지 마, 축 그리지 마. 그리고 어차피 A값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 쓰면은 절대 못 그려. 축을 그릴 수가 없어.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지. 범위. 맞지? 그렇게 생각했지. 맞아? 기본형이잖아, 기본형. 대충 그리고 3부터 11까지 해. 3이고 이게 11. 괜찮지? 언제가 최소야? 3. 3일 때. 그럼 3 누르면 되지, 맞지? 3 콤마 로그 2에 3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최소값이 몇이래? 얘가? 4. 4래. 암산의 a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렇지, a 마이너스 2. 끝. 어. 잘하네. 왜? 나 왜? 네? 질문 있어? 아니요. 없어. 3대 7가 뭐라고? 3대 7 뭐야? 절대. 가장 중요한 거 많네. 제가 돈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알아야지. 그렇지, 7세. 어디 보내, 어디 보내. 보내야지, 어디. 어디. 소금에 보내야지. 소금에 보내야지. 방송. 보내? 오늘 뭐야, 아이씨. 됐지? 어. 넘어가자. 어. 아, 뭘 써? 뭘 쓴 게 뭐가 있어? 어. 쓴 게 뭐가 있어? 그래프만 그렸는데. 그래프만 그렸어? 그래프 그리면 정답이야. 자, 그린다. 기분형이네, 맞지? 어? 연관이네? 어떻게 그려? 감소. 감소하기, 맞지?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까지 그렸지. 괜찮아? 언제가 최대야? 그럼 1번 게 맞지? 그럼 1 콤마 로그 3에 1에 3 마이너스 1 이게 몇이야? 어?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래가지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 맞지? 얘 마이너스 2. 최소값은 언제? 4일 때. 4일 때 4두차. 아, 4 콤마 로그 3에 1에 9 마이너스 1. 얘 몇이야? 마이너스 2. 김나영 오늘 못해가 난 녹음 먹었잖아. 맞지? 해봐. 너 뒤졌어. 불러. 소희 씨 보자면. 3. 어. 마이너스 2. 어, 얘는? 3에서. 어, 파코?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어, 5 암산한 거야? 어. 로그. 3. 어. 3에 3. 어, 몇이야? 마이너스. 어, 그렇지. 나이가 이거 못했다, 이거. 아, 그러네. 비밀인데. 돈 받을 생각에. 돈 받을 생각에 설레어가지고 이런 걸 까먹었더라고. 어, 맞지? 이거 이런 거 못하면 돈 못 받아. 맞지? 세정이가 돈을 이만큼 빌렸어. 돈을 이렇게 빌렸어. 어, 이렇게 빌렸어. 근데 너가 이거 계속 못하면은 얼마 빌린지 모르잖아, 세정. 맞지? 그 세정이가 이렇게 빌려놓고 갑자기 100원 줬어. 그리고 갑자기 100원 돌려놓고 어, 잔돈으로 5만원 살래. 그것도 계속 못하면 숨기다가 나온다, 그니까? 알겠지? 근데 충분히 사기치고 남은 사람이야. 믿으면 안 돼. 됐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였지? 그럼 마이너스 3이네. 얘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3. 정답은 마이너스 아, 7. 됐죠? 존나 좋아, 맞지? 이거 뭘 필기, 맞지? 야, 이거 마우스 터치해, 그냥. 맞지? 마우스 터치해? 아, 넘어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우, 진짜 극혐, 어우, 진짜. 야, 어? 야, 2차함수다. 좋겠다. 와우. 똑같이 가자. 야, 이제 2차함수는 그, 못 그려? 우린 뭐 할 때만 그릴 수 있어? 1차. 1차 할 때만 그릴 수 있어. 2차함수 그리는 게 아니야. 논리로 가는 거지. 봐봐. 자, y는 로그 3에. 당연히 저거 하고 싶지? 뭐 하고 싶어? 그거 인수분해. 어, 표준형. 뭐 자꾸 인수분해. 표준... 아,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그래. 진짜 명준이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거 인수분해라고 한다. 비슷하게 생겼어. 어, 뭘 비슷하게 생겼어. 알겠지? 맞아? 어?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렇지. 괜찮아? 아, 증가함수? 그럼 얘가 클수록 함수값도? 클수록. 그렇지. 괜찮아? 아, 진수가 클수록
함수가 또 커진다. 그럼 진수가 작을 작을 진수가 작을수록 함수값도 어떻다? 작다. 아 작아진다. 맞지? 너무 당연한 거야. 어, 2차 함수가 적어졌고 정의역 저렇게 있으니까 그려보자. 그려보자.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왜 불러 꼭 짓죠? 2,2. 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3부터 3. 3까지 간다. 3. 마이너스 3은 존나 많이 벌어지겠다. 맞지? 함수가 이거야? 야, 여기가 제일 높나 봐, 맞지? 언제가 제일 낮아? 2. 그렇지, 2일 때가 제일 낮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넣자.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와, 27. 가자, 가자. 얘가 클수록 커진다, 맞지? 그러면은 x가 몇일 때 최대 값이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최대? 어, 최대. 마이너스 3일 때. 어, 맞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 맞지? 1일 때 최대. 그럼 넣자? 그럼 어떻게 돼?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3 넣으면 25였지? 이거 20, 25였지? 20. 그래서 27이지? 어, 27. 몇이지? 어, 3 이렇게. 어, 3. 최대값 3. 다음 거 얘도 가자. 얘도 가자. 언제가 최소야 그러면? 5점. 2일 때 맞지? 아 그럼 그 쓰자. x가 몇일 때? 2일. x가 어, 2일 때 뭐다? 최소. 최소 맞지? 자 간다. y는 2일 때 2네. 맞지? 어, 잘못 구했나? 아니야. 어, 3 맞지? 3 맞지?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냐? 답지 봐봐요. 아씨, 근데 맞겠지. 어, 막, 맞을 거야. 어, 맞을 거야. 아, 설마 내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 틀릴 리가 없어. 3으로 어, 맞지? 어, 두 개 곱하면 3 로그 3의 2. 봐봐요, 한번 더. 쫄리는데? 아니면 개방수. 아, 정답이다. 아, 어. 어, 한 개 정수 가고. 한 개 정수 해줘, 한 개 로그 주는 게 없어, 세상에. 그니까. 존나 취소하네. 다음. 넥프? 넥스트 프로그램 하자. 아, 족밥이네, 맞지? 야, 7분 남았어. 야, 축하한다. 맞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되기까지. 자, 딱 45분 되자마자.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야? 다음 주에 안 하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나? 한 번 더 있지. 지금 다음 주 언제예요?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저 학교 계약인데요. 띠로리. 진짜 어떡해. 안 해. 영목도? 네. 띠로리. 안 해. 와, 어떡해. 그럼 다음 주는 6시부터 해요. 6시부터? 난 6시부터 할 수 있나? 6시까지 올 수 있어? 저 겨울방학 보충 그거 있어서 8교시에요. 이틀 동안. 그럼 언제 끝나는 거지? 띠로리. 7시 끝나네. 그럼 일단 7시에 오고. 알겠지? 7시에 오고? 어, 물어봐야죠. 7시에 올 수 있냐고. 어? 7시에 올 수 있냐고 물어봐야죠. 7시에 올 수 있어? 그럼 7시 당연히 정수석인데. 대책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비례를 결정한다. 한 번만 더 하는데요? 아니? 모두 몇 번이지? 한 번 남았잖아.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남았어 이제? 네. 존나 하는 거 1월 2월 한 번. 우리 저번에 보청했잖아. 추가 수업이 4번인가 6번이었나? 아이 4번이겠죠. 무슨 6번이야. 6번 아니야? 무슨 소리 하세요. 진짜? 아 토할 거 같네. 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몰라. 나 6번인지 4번인지 몰라 나는. 원장님이 시킨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아, 그 시간 그대로 움직이는 꼭조각식 움직이거든? 우리 저는 시간부터 받았어? 아니 몇 번이야? 그, 아니, 그런 것도 6번까지 좀 이따 확인해보긴 할게, 알겠지?
추가섭이 네 번이지 여섯 번이지. 여섯 번이면 쌤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섯 번이면 더 해야지. 여섯 번이면 일요일날 또 하고 맞지? 아 일요일날 무슨 소리세요? 쌤 이번 주는 안 돼요. 맞지 일요일 좀 힘들지 맞지? 괜찮아. 맞지? 아 솔직히 봐봐요. 아. 저번에 일요일 했잖아요. 어, 숙제가 맞지. 두 배였어요 쌤. 숙제가 두 배였어? 토익 것까지. 어차피 이 숙제인가 상관없는데 나는. 쌤도 숙제를 할 거예요. 아니, 꼬선생. 쌤도 원장쌤한테. 빨리 해봐. 꼬면 선생님. 왜? 나 PC방 갈 거니까. 당신, 새벽 2시까지 여기서? 새벽 2시까지 보내. 숙제 시간 일요일밖에 없어요. 어? 숙제 시간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진짜 월요일 학교 간단 말이에요. 학원 10시 끝나는데. 아, 그래. 어, 네 사정? 잠깐만. 봐봐. 알았어. 봐봐. 저기 들어가. 얘가 로그 A인데. 로그 A인데 봐봐 이거 세번 치자. 이번 내가 오늘 너희가 나한테 질문했던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지? 자 채소값이 만세. 아 이런 비너 처먹을 미술 몰라? A예요? 어 A 미술 몰라? 그래서 얘가 증감수인지 감수함수인지 몰라. 케이스 그렇지 케이스 블루 그렇지 그렇게 학습하는 거야 맞지? 앞에서 한번 케이스 블루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자 케이스 분류 하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A가 언제? 0과 2살 사이에 처음부터 해줄게. 괜찮아? 아 간다. 자 이때는 무슨 남자야? 증가 맞지? Y는 log A에 저 바꾸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얘 무슨 남자라고 얘가? 증가. 그럼 얘가 클수록 커진다. 아 그렇지. 함수값도 커다. 커다. 아, 맞지? 그럼 얘가 작을수록 함수값도 어떻다? 작다. 작다 그랬지. 자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리면 돼? 자 여기 몇이야? 1,4. 1,4.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맞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지. 아, 그래서 여기 2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범위가 근데 양쪽을 포함하지 않네 맞지? 양쪽을 포함하지 않네 이렇게 가자. A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넣으면은 0. 괜찮아? 얘 증감수니까 얘가 작을수록 작나? 언제가 제일 작아?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때가 제일 작지? 잘 봐봐.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게 뭐가 돼? 0. 0 되지? 그 로그가 정의가 되지 않지? 맞아? 정의가 되지 않아. 아, 이거를 여기가 한마디로 이거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인데 근데 심지어 이거 동그라미여가지고 마이너스 1도 못 넣어? 그러네. 맞지? 넣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돼. 일단 최소인데 로그가 정의가 되지도 않고 심지어 대입도 안 되네. 따라서 최소는 없다. 그 이건 안 되나 봐. 맞지? 안 되나. 그래서 여긴 없어. 이때 해봐야겠지. 자 간다. 다시 한다. y는 log a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무슨 함수 해야 돼? 함수. 감소니까 자 감소 그러면은 얘가 뭐 할수록 클수록 함수값은 작아진다. 대출날? 대출날. 자 출발. 자 가자. 가자. 얘가 최소값 가져야 되니까 최소값 가져야 되니까 얘가 클수록 좋네. 맞지? 그래서 보자. 언제가 제일 커? 언제 제일 커? 꼭지 때. 1일 때? 아, 1일 때 제일 크네? 아, 그럼 이렇게 쓸게. X가 1일 때, 알겠지? X가 1일 때,
최대 값을 가는 것이다. 아이고 나 미안. X가 1일 때 제일 큰 거 최소값 맞지? 값을 가는 거야. 네, 클수록 작아. 따라하는 아니야? 공수 준 거 알지? 대입하자. Y는 로그 A에 1 넣으면 4야? 네. 아, 자, 가자. 얘가 최소값 몇이래? 아까 마이너스. 자, 로그 바뀌자. 어떻게 바뀌어? A. 어, 그렇지. A 리컬기? 리컬. 괜찮아? 그럼 얘 몇이야? 4. 4가 되겠고. 얘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거는 A의 제곱분의 2. 1이지? 두 개 바뀌는 거 가능하지? 바뀌어?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꾸면 A제곱은 4분의 1이니까 A는 1마 2분의 1 되겠고, 따라서 A는 몇이다? 2분의 1이다. 왜? 2번. 맞아? 어, 45분 딱이다. 바이. 괜찮아? 바이. 고생했어. 집에 잘 가고. 아. 자, 태극기 꺼내. 자, 태극기 꺼내가지고, 자,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됐으니까, 대한민국 만세하고 가. 고생 많았어. 야, 혹시 보충 필요한 사람 있어? 없어요. 야, 빨리 내가 좀 어디가 약해가지고 보충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말해. 다 약한데. 우리 그러면은 아, 내가 이번 주에 공지할게. 이번 주에 공지할 테니까 1단원이랑 2단원 그거 질문 받는 시간을 정할게. 와서 질문 좀 하고 가, 알겠지? 아. 근데 사람이 복습을 멘토를 하면 안 돼? 어? 복습을 한다고 했잖아. 어. 그걸 멘토로 멘토로 아, 저도 괜찮은 방법이다. 나도 고생 너무 많았어. 야,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근데 하다 보니까 적응하지 않냐? 궁금해.